그날 밤 도도이가 날 찾아온 건 이것 때문이었다. 어쩌다가? 왜? 누가? 누군지는 나도 모르고 어쩌다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고 왜는 어쨌든 회사 입장과 선생을 유지를 위해서는 조용히 묻는 게 옳았다는 거.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호구 너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. 그게 자문 변호사인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도도이의 입장이다. 여기가 맞나? 준아, 준아! 지연아, 신고하자. 신고해서 동네 사람들 다 알라고? 나 오빠 건드린 년이 나 광고해? 그래도 계속 이럴 순 없잖아.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라도. 미쳤어? 이거 알면 죽어, 우리 엄마 아빠.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산 바보들인데 축복받아서 죽어버릴지도 몰라, 정말.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끔찍한 건 사람들이 날 지금 너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.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. 지금 가면 호구가 날 그렇게 보겠지? 인사 안 하고 가지 돼? 안 하고 가는 게 낫겠어요. 그냥 가요.